아니 우리 지금 저 머리가 80만 원 줬는데 이 머리 색깔이 이게 뭡니까? 응? 이게 봐요. 내 머리색이 닮아가요. 이게 말이 돼? 이게 태색 세만하게 막 이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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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형 이제 은별님한테도 전화로 시비 걸어줘. 여보세요? 방송 중이니? 네. 작가님 저 지금 80만원 주고 머리 망쳐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 물어봐야겠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작가님 이게 정말 못 믿기겠지만 제가 검은색으로 덮은 적 없는 머리거든요. 거기에 탈색 3번에 바이올렛 애쉬로 2번 덮은 거예요. 이건 탈색 2번 한 정도인데? 아니 1번 한 건데? 그쵸. 탈색 3번 했는데 머리가 고동색인 거예요. 이거 끝에는 근데 원래 노랬던 머리. 그래서 얘는 탈색 5번 한 셈의 머리예요. 이게 80만원 줬다고? 시비 걸 거리가 없는데? 얘? 딱히 시비 걸 거리가 없다고요? 아니. 아 거기서 미안하대? 미안하다고. 내일 다시 오면은 바이올렛을 좀 어둡게 덮지는 거예요. 어둡게 해야지 잘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색이 빠졌을 때 이런 밝은 머리가 안 나오고 더 어둡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탈색을 더 해야 돼. 근데 머리 아작날 것 같은데 저 지금도 머리 개털인데? 제 생각인데 저 머리 안 건드린 지 오래됐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들이 건강해져가지고 탈색도 안 먹고 염색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염색 바를 때 왜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자꾸 염색약을 뱉어내지? 이랬어요. 잠깐만 너 방송 키크를 키고 있어봐. 여보세요? 엄마 나 방송 중인데 그 은별이가 이번에 탈색을 3번 하고 이제 바이올렛 애쉬를 했는데 머리 색깔이 이렇게 됐거든? 80만원 들여가지고 머리 이렇게 했대. 이게 바이올렛 애쉬라고? 바이올렛 애쉬 같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뭐 갈색인데? 뭐 염색이 안 먹는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탈색을 3번 했는데? 아 탈색을 3번 했는데 어떻게 염색이 안 먹어? 애가 멘탈이 나갔어. 80주고 했는데 머리 색깔이 저래가지고. 아 그리고 보통 탈색 3번에 염색 한 번이면 가격이 그게 돼? 그거는 정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연출마다 달라갖고.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시비 걸려다 조언 주고 있네? 그래요? 일단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좋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지금 머리색이 안 어울리진 않거든? 맞아요 괜찮아. 오히려 봤을 때 저 염색 잘했네라고 생각을 했어. 저는 애쉬 바이올렛을 하려고 80만원을 준 건데 그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부분 환불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 아무튼 그 견적을 좀 봐봐. 얼마 왜 80이야? 영양이랑 탈색 두 번 하면 47만원이라고 그랬거든. 그 뒤에 이제 탈색 한 번 더 하고 그건 이제 제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염색을 할 때 20만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염색은 다시 해준다고 했으니 그게 다 해서 78만원이었어. 일단 네가 판단해봐. 탈색 더 할 거야? 머릿결 좀 저기 하더라도? 아 너무 아팠는데 머릿결을 떠나서 염색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환불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염색 부분만 얘기해보고 어머니한테 가든 이렇게 해보자고. 이게 좀 내가 미안한 게 은별이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였단 말이야. 내가 은별인 줄 알았네. 실루엣으로 보면 얼추 비슷해. 너무 비슷한데? 일단은 얘 머리 상태인데 이상하진 않은데 저걸 의도한 색은 아니잖아. 미용 전문가 주변에 없나 내가? 뭔 소리지? 에이 춥? 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은별이가 최근에 염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80만원 들었디야. 심지어 부탁한 색깔은 애쉬 바이올렛이야.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이거 잠깐 좀 물어봐줄 수 있는 지인 있는지 해서. 잠깐만 너 병신 같은데요? 뭐 물어봐야 될까요 저걸? 뭐 비전문가들이 저기 해봐야 좀 애매하니까. 야 이런 거? 80이면 루이비통 클러치를 사. 은별이가 많이 좀 버니까 눈에 개념이 없어졌나 봐요. 아니야 지금 자신의 80에 대해서 후회 막장하고 있어. 80을 그 자리에서 낸 게 웃긴데요? 나 같은 병신을 불렀다. 그것도 맞네. 또 어디 내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지? 두피 전문가 노돌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맞다 얘가 있었네. 얘가 있었네. 얘가 쌉 전문가지 생각해보니까. 여보세요. 야 방송 중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핑크군 이 친구에 대한 전문가성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너가 핑크군이 된 이유가 뭐지? 뭐니까 너 핑크색이라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잖니. 맞는 말이긴 하죠. 머리색이 거의 샤프란 수준으로 핑크색이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자 니가 염색 전문가라서 물어보는 건데 은별이가 최근에 염색을 했어요. 탈색하고 염색해가지고 80만원 드린 머리가 애쉬 바이올렛이 결과가 이거야. 야 은별이 본인도 지금 야 씨발 이게 뭐야 이런 표정. 아니 색깔이 저렇게 나온 거고 나발이고 애초에 염색에 80을 박는다고? 야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봐 80 주고 염색을 한다고? 탈탈 탈렴에 영양제랑 단백질 자극도 빡세게 들어가면 흰 머리는
아직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순 있어. 내가 말했잖아. 근데 결과물이 너무 저래가지고. 야 이게 얼마라고? 10만원 돈 들었지. 야 내가 얘를 왜 핑크군으로 불렀는지 알아 얘들아? 야 이게 12만원 들었어. 저게 80이라고? 이거 12만원 이거 80. 일단 알았다. 저희 은별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받아볼게. 야 너 내일 몇 시에 갈 거야? 여유로울 때 오픈 때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내일 갈 때 나랑 같이 가. 아니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긴 애매해. 나도 단골이라. 그래 일단 알았다. 한 평생이 지난 후 와장 미용실 사건은 잘 해결됐어. 아 네 뭐 일단 탈색도 공짜로 해주긴 했는데. 어 그러고 보면 나도 중간에 단판만 찍고 나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야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뭐야 지금 어디요? 저 지금 미용실인데? 아직도? 네 4시에 갔잖아. 네 이제 끝났어요. 5시간 동안 했다고? 머리는 뭐? 7시간 했는데 원래 오래 걸려. 그래서 머리는? 아 잘 됐어요. 사진 찍어 보내봐. 야 내가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 염색은 오래 걸립니다. 털이 좀 억세서 그런가? 그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해준 사람이 나 전용 커트 선생이요. 그러다 뭐를 안 할 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가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저 머리가 80만원 줬는데 이 머리 색깔이 이게 뭡니까? 응? 이게 봐요 내 머리 색이 닮아가요. 이게 말이 돼? 탈색 세만하게 막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얘가 염색이 좀 이상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뭐 할 말 잘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같이 왔어요. 아 네네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이겼어. 근데 난 모든 사실 알고 있지만은 됨으로 싸워. 야, 근데 뭐 너 무슨 색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색 잘 나왔는데? 애쉬 바이올렛이요. 애쉬 바이올렛? 애쉬 바이올렛이라고? 탈색 몇 번 했는데? 한 번만 한 거 아니야? 네. 세 번이요. 세 번 했다고? 얼마 들었는데? 80만원? 어디 이 색에 나와? 아 이거 근데 지금 이 색깔 하려면은 이거 미리 상담 때 얘기 안 됐나요? 이게? 이거 너무 색깔 너무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색깔을 얹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원장님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탈색 한번 염색 한번 하기로 했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왔어. 근데 뭐 잘 됐다고 하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지 한번 봅시다. 봐 이거야. 이제 아마 저 색깔이 조금 웜톤으로 회색 쪽으로 살짝 빠질 거야. 조금 붉은게 돌면서 솔직히 좀 가격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물은 내야 좀 어? 추가 비용 안 냈지. 추가 비용을 낼 거면 내가 가서 왜 가스라이팅해. 그러니까 나도 사람 성격이 막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건 잘 못해. 우리 아빠는 그런 거 되게 잘해가지고 민망한데 우리 아빠 타입이었으면 딱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은별이야. 이거 서 있어. 내가 염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80만원이든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니 차트 좀 봅시다. 차트 차트 좀 줘봐. 차트 그런 거 없고 저희 가격 상담에서 상담 때 얘기를 그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좀 아니 그래 뭐 돈을 냈다고 하는데 이 머리색이 나오는 게 돼? 아 그게 아니 이렇게 할 거 환불을 하던가 뭐 해야지. 이게 아니 지금이라도 뭐 공짜로도 뭐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 아빠 이런 타입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성격은 못 되고 약간 앞잡이 새끼 뭐 이런 스타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우리 아빠 타입을 그대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아 맞다 DLC 하나 있다. 은별이가 아 탈색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손님이 꿀호떡 있잖아 그거를 그렇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사장님 저거 저런 거 서비스로 주나봐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부탁하면 좀 민폐를 나네. 아 뭐 개소리야. 그냥 저러고 가만히 있어. 나 시간 없어 간다. 안녕히 가서 갔어. 그랬더니 씨발 그 사이에 가가지고 머리 염색은 시비는 못 털면서 호떡 달라고 얘기했나봐. 호떡 먹고 싶은데 아 옆에 호떡 먹는다 오시면 꼭 마신다. 혹시 호떡 저도 주문할 수 있는 건가 이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농담을 이렇게 드립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 근데 씨발 그 10분 15분 사이에 그걸 또 말한 거야. 그 후부터는 이제 호떡이요? 에이 옆에서 드시던데 저도 주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잠시만 여쭤볼게요 하면서 구성해가지고 막 선생님께 호떡 회의가 열려서 아니 호떡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아 네네 호떡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아 네 호떡 하면서 막. 근데 남자분이 호떡을 가지고 왔대. 아 역시 주문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디자이너분 개인 간식이었대. 이거 시뻘개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간식 뺏긴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벌써 퇴근했대. 진짜 개민폐주? 진짜 개쌉 돼지 새끼죠? 너무 맛있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떼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케떼